왜 쟤네는 생소하게 듣지?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희한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화에다 대고 노래를 하는 거. 그게 라디오 노래방 같은 거예요. 라디오 노래방.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고속버스 같은 거 이렇게 흔들면서 관광버스를 흔들면서 춤을 관광버스 추는 그 좁은 데서 왜 저렇게 하는지. 그래서 처음에 외국인이 그걸 봤을 때 차가 망가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. TV 프로 동물농장 같은 데서 개나 이런 고양이들이 더빙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맞아요. 걸 보고 아, 자막 네. 자막 아니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익숙한데 네. 근데 외국인한테는 그게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추적을 한 거예요. 네. 그랬는데 그게 동아시아는 불교 때문에 윤회 전통이 있어서 본질이 동물이나 인간이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걔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단지 형태가 다르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. 우리는. 네. 그런데 유목 문화에서는 기독교 전통이나 이슬람 전통에서는 동물의 영혼에 대한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. 그래서 천국에 영혼이 없습니다. 야, 천국에 동물이 없습니다.